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그러니까 1군 선수는 안 될 것 같고 2군 팀 정도는 저희가 붙어도 쉽게 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팀이 많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렇죠.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. 왜냐면은 감독님도 새로 오셨고 얼마 전에 조선의 4번 타자로 들어왔죠. 네. 네. 대호도 들어왔고 대호는 두세 명 선수 가오치를 하는 선수죠. 그리고 이제 투수도 되고 포르투갈에서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선수고 이대호라는 4번 타자가 있는 거 없는 거는 팀의 뭐 엄청난 큰 차이겠죠. 말 그대로 조선의 4번 타자니까